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아, 발음이 새네요. 제가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고 왔는데 지금 위쪽에 마취를 해가지고 입술이 안 움직인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는 좀 새로운 곳이죠. 자, 여기가 어디냐, 인천 엠파크입니다. 제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제가 여기 있다가 이제 부천에 가서 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부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랑 친했던 팀장님께서 아주 좋은 차 있다고, 제가 여기 인사드리러 왔는데 좋은 차 있다고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K9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19년식 더 K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고요. 신차가는 약 7,500만 원이 조금 넘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 조금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키로수도 7만 키로밖에 안 돼가지고 짧은 키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더 K9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라이트가 LED 라이트로 되어 있죠. 조향 각에 따라서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를 해주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검정색 바디에 실내가 베이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 내장재. 자, 보시죠. 깨끗하고 좋죠. 자, 이 차량 그 아이들 태우면서 쓰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쓰셨어요. 관리도 잘하고 쓰셨고 너무나 좋습니다. 자, 보증은 끝났습니다. 18년 6월에 등록이 돼서 보증은 끝났지만 19년형입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중고차에서 한 달 2,000km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타이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지금. 자, 휠 깨끗합니다. 반대편 앞쪽 휠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남아있고, 휠 가장자리 살짝 스크래치. 이쪽 왼쪽 뒷바퀴 휠과 오른쪽 앞바퀴 휠이 좀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그건 안 하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왜냐, 굉장히 가성비 좋게 시세보다 엄청 싸게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고요. 그랜드 플래티넘에는 고스트도어가 기본 옵션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크롬 파출된 스피커까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자, 나파 가죽입니다.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럽고 견고한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태우면서 쓰셔가지고 키로수도 적고 굉장히 컨디션이 우수합니다.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하단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반자율주행으로 고속도로에서 쓰시면 차량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줄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자,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자,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계기판은 전자 계기판입니다. 좌측, 우측 사각지대 카메라를 볼 수 있고요. 키로수는 7만 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7만 719키로. 보증은 끝났지만 정말 정숙하고 엔진 미션 양호판정을 다 받아놓은 차량이고요. 얼룩말 하이패스 유보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자, 전적 이어봉입니다. 키는 아쉽게도 하나네요. 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자,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 후진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뒤쪽 사이드 커튼은 수동이고요. 루마 선팅으로 둘러져 있네요. 자,
듀얼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리얼 우드 몰딩도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멋집니다. 자, 뒤쪽에 프론트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뒤쪽에도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VIP 시트가 달려있는, 기본으로 달려있는 거죠. 그랜드 플래티넘 등급이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빼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는, 부모님을 모실 때도 굉장히 편한 기능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레스트 기능까지 포함된 더 K9입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자,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 자,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자, 안쪽 한번 볼까요? 물자국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와 스페어 키트가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에 실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차를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 다둥이차에서. 뒤쪽 LED 후미등도 굉장히 멋지고요. 이 차는 뒤에 트렁크가 교환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와 이쪽 오른쪽 뒤 휀다, 그리고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까지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멤버 판금이 있습니다. 뒤쪽 사고인데 공인비가 360만원이 나왔어요. 보험 이력이 한 800만원 정도 좀 넘는데 공인비가 360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사고가 나서 뒤에까지 조금 먹긴 했지만 뭐 운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큰 부품을 교환을 하거나 하진 않은 차량입니다. 너무 걱정, 사고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니까. 자,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사고가 조금 있고요. 성능지는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사고는 조금 있지만 뭐 전혀 운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이 더 K9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3,230만원입니다. 신차가 7,500만원이 조금 넘는 차량이고 현 시세 한 3,400만원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 자, 뒤쪽 사고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된 차량이니까요. 이런 차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거래, 할부 거래, 대차 거래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더 K9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